그다음에 이제 좀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북한의 도발이 왜 그럴까요? 정말 북한이 노리는 건 무엇일까요? 북한이 뭔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도 어렵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발언지 자체가 국제적으로 사실 전문용어로 쪽팔리고 개망신 당한 상태예요. 중국은 지금 미국과 G2로 싸운다 그러더니 뭐 음모론으로 고의로 퍼뜨렸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더라도 아무튼 우한발 바이러스를 관리 잘못해서 전 세계가 이토록 지금 신음하게 만든 책임은 분명히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 우방이었고 중국의 지원 없이는 체제 존립 자체도 어려웠던 지금 북한이 중국과 교류가 지금 아무리 방역을 잘하면서 한다고 해도 그 전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졌을 것은 절대 사실이고요. 네. 북한에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한 내부에서 코로나가 없다? 그것도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든든한 두 기둥들에서 오는 지원이 확실히 떨어졌을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민심도 흉흉해졌을 것이고. 아까 말했지만 군부도 항상 지키고는 있지만 김 씨 부자들 그리고 김여정까지 오는 거 존중만 할 뿐이지 여차하면 항상 압력을 보냈던 집단이에요. 네네. 그러니 뭔가 수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다가 김여정 부부장 입장으로서 아까도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삐라살포가 단순한 체면이나 자존심 구기는 문제의 정도가 아니다. 네.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남한 정부가 방관한 것 아니냐. 나 열받는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조치하겠다. 남한으로까지는 뭐 안 쏴도 우리 땅에 있는 니들이 세금 둔 건 하지만 나는 우리 자유권 입장에서 폭파하겠다. 그러니 어떡할래. 그러니까 사실 거기도 많이 바라고 간 것 같지 않고 아까 말한 K-방역이든 교통이든 관광이든 할 조치를 안 하니까 지금이라도 하라는 가장 최고의 메시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정열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경제난, 코로나19 이후에 네.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제대로 된 지원이 없어서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해 주셨고 그게 그다음에... 기본이 깔려있지만 전 네. 그거보다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3대째 이어서 물려받고는 있지만 성과를 거두는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전략을 바꿨을 때예요. 네, 네. 그 전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내면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무시해 왔었습니다. 그다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우호적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한국에 잘 보고 지금 대화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달라질 거 해서 처음에 싱가포르에 만났을 때만 해도 기대감이 컸는데 네네. 하노이에서 완전히 예상과 다르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도 기대해보자라고 얘기했고 극적으로 3인이 다시 만나서 무언가 세계 정상들과 함께 나란히 할 수 있게끔 됐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이렇게 세 사람이 판문점에서 만났던 거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이벤트였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났으면 뭔가 있긴 있어야 되는 거죠. 내부에서도 야 뭐가 된다더니 관광이 풀린 것도 아니고 예.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확실히 못한 그저 젊은 애들이 대화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흔들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 다른 사람 써봤자 제대로 먹히지도 않을 것이고 가장 크니까 이건 어떤 정치적 이벤트도 마찬가지지만 바깥을 향한 것도 있지만 내부를 향한 것도 있습니다. 리더십에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상태 내에서 지금 더 끌어봤자 반년 이상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문제 풀려고 트럼프가 뛰지 않을 거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서 이겼다고 치게 되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국내에 있는 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법도 마찬가지면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하게 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더 기다려봤자 성과가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모든 카드 쓰면서 북한 내 정치적인 위상도 있지만 왜 대외적인 죄송합니다. 유리함을 가지려고 했던 게 네, 아닌가. 곽팬더님이 어제 무리하셔가지고. 예. 예, 좀 정리해보면요. 우리 곽동수 시사평론가님은 북한의 내부에서도 경제난을 겪으면서 아까 우리 노정열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심이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북한의 어떤 성군 정치, 군사력을 바탕으로 내부 단속에 들어가는 면도 있고 제가 볼 때는요, 제 생각은 이래요. 이거는 어제 제가 그 음모론을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는 김정은이의 어떤 권력에 어떤 권력 누수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 아까도 경제로 살린다 그러면서 남북 유화 정책을 펼쳤는데 오히려 더 북한의 어떤 민생의 경제가 궁핍해지니까 거기서 이제 군부 내부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나 김여정, 최근에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도 나오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부의 힘을 좀 더 힘의 무게가 군부 쪽으로 좀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런 걱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까지 나와서 어떤 이런 대북 강경, 그러니까 대남 강경 발언을 하는데 제가 분석을 하면 일단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할 때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거는 뭐 첫째 11월에 있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나 좀 바라봐줘. 북한의 김여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미국의 선정령 노름에 놀아나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무슨 러브레터를 주고받고 막 그럴 때 정은 I love you 막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 그렇게 했을 때 이쪽 전문인데 아니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믿고 있었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믿고 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거에 완전 대선에 우리를 북한을 이용하려는 선정령에 불과했다. 그거에 어떤 분노의 표출이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뭐냐면 중국 문제예요. 북한이 지금 이런 강한 군사적 도발은요. 아까 우리 노종현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사실 남과 북이 문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될 때 중국이 홀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문제가 굉장히 소홀해졌었어. 소원해지고 그런 사이가 있었는데 제가 북한의 이런 강한 군사적 도발을 예고하고 어떤 이런 행동은 최근 문제랑 결부시켜야 돼요. 최근 저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중국에게 어필하는 거라고도 있어요. 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 사드 배치를 추가로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국이 분노할 일이에요. 두 번째, G7에 우리나라를 트럼프가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한다는 거는 중국 고립 작전이었어요. 사드 추가 배치와 트럼프가 G7에 우리나라를 초청한다는 것은 중국 고립 작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소원했던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한에 대해서 강한 어떤 메시지나 어떤 이런 경고성 발언을 함으로써 중국과 관계를 회복을 하고 현재 경제난을 탈피하려는 어떤 북한의 의도가 있지 않나. 쌈박하죠, 분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분석은? 이런 면이 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충분히. 네, 왜냐면 다각적인 것이고 네. 저 170억이라고 평가되는 그 건물을 아예 폭파시킨 것은 되게 센세이셔널한 장면이거든요. 네. 마치 동창리 핵실험장 폭파하던 것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도 네. 아마 그 장면이 지금 다 나가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도 한 것이고 그렇죠. 지금 말한 대로 한국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져가고 그런데 정작 한반도 국내의 이 가시적인 조치들은 안 하고 있으니 아까 저도 말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명박근혜 9년 반 동안에는 정말 냉각기였고 서로 상대조차 안 했던 그런 정부였었는데 3년이 반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정말 무슨 수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각적인 용도로 거기까지 갔는데 잘못된 것이다. 왜? 한라인 끊고 남북 사무소 일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거 어쩌려고 그거를 다시 지어야 되면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들여서. 그래서 북한이 잘하다가도 자기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아까 군부의 중심이 넘어갈 가능성은 없고 제가 말한 건 늘 군부의 눈치를 김일성, 김정은, 김여정이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지 북한이 군부의 권력이 넘어간다. 이 정도는 아예 이제 저 쿠데타가 일어나서 망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눈치를 지금 상당히 볼 수밖에 없는 형편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GP 내 그리고 비무장지대까지 지금 군사지역화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곧 도발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거기까지 또 너무 넘어가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에서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북한은 여러 수가 있어요. 미국에게 던지는 메시지, 우리 대한민국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다음에 중국에게 던지는 메시지, 다각적인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에게 던지는 메시지고 우리 곽동선 선생님은 뭐 할 말 없으세요? 아니 저는 지금 이 메시지 던지는 거에 대한 분석들 그건 꾸준히 지켜보다 보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나 정말 이럴 때일수록 루머가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뭐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장성민이라고 아시겠지만 그 한때 진보에 있는 척하다 지금 완전히 뭐 광주에 북한군이 내려온 게 뭐 사실이다 이렇게 외치던 양반이 김정은이 몸이 안 좋아서 나오는 거다 이런 루머를 또 퍼뜨리고 있고 네네. 외신을 타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지만 극우 매체들이 온갖 이상한 얘기들을 다 쏟아냅니다. 그중에 태반은 근거가 없거나
태영호가 했던 뇌피셜하고 비슷합니다. 태영호는 지금도 뇌피셜을 계속 쏟아내면서 하고 있으니까 속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솔깃해지는 얘기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미국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좀 뭔지 좀 분석을 할 게 필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어떤 너무 북한에 소홀하고 과거에는 이용만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여정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앞으로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어떤, 저는 이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가적으로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도발이 있을지, 우리가 어떤 건 미리 좀 예상을 해야지 앞으로 충격이 좀 완화가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적 도발을 하면 안 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이 이제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라고는 분명히 보는데, 첫째 제가 보면 북한은 트럼프 분명히 선전에는 보따리를, 선물 보따리를 안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북한이 이제 놀이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최종 목표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저는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은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외국은 특히 미국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한 민감한, 대선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향한 메시지는, 북한이 앞으로 만약에 추가 도발을 한다 그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통해서 강한 미국과의 어떤 마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전에 뭐를 미국이 조치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집에 손님 온다고 하는데 그 애가 갑자기 울고 막 징징대고 다 정리해놓은 거 발로 차고 이런, 왜 뭐 필요한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물이라도 걷어차서 구멍이라도 내면 안 되는데 딱 그거 할 분위기죠 지금 분위기.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미국을 바라보게 하는 수를 분명히 저는 김정은이나 북한 어떤 군부에서는 생각할 거라고요. 그 삐라더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삐라를 뿌리고 있는 그 단체에 미국 국회에 가서 예, 제가 그 후원도 하고 그쪽에서 지원금도 꽤 많이 받습니다. 뭐 회계 같은 게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지만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돈들도 있는데, 미국 쪽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근데 단체에서 집어넣는 건, 삐라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됐던 게 그 삐라를 만드는 돈은 어디서 나올까라고 했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미국 쪽에서 후원하는 쪽이거든요. 인권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낭만적인 미국인들에게 경고도 뭐가 가지 않을까 하는데, 트럼프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액션 플랜으로 그거 하나 부셔버림으로써 어차피 질 때 나머지 뭐가 어떻게 됐건, 지금 개성에 대해서 지금은 정말 뭘 더 기대할 게 있겠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해결해보자니까요. 네네. 북한으로서도 11월 이전까지 빨리 뭔가를 받아내지 않으면 가망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사대주의로 비교한 것은 미국의 눈치를 보니까 결국은 북한의 최종 목표는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그럼요. 미국의 네. 관심을 이끌어서 남북 문제보다 진전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추가, 미국 행정부가 추가 조치 삼가해라, 군사행동을 삼가해라는 경고인데, 근데 트럼프는 북한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마자 트위터에 가장 먼저 나온 거는 경제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관심을 두지 않는데 조만간 군사적인 어떤 도발의 기미가 보이면 미국도, 그리고 저 이럴 때 대북 뭐 특사 문제도 있을 테고 남북 정상 갑자기 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있고,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태까지 이 남북 문제의 운전자론을 얘기하면서 이끌어왔듯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책을 무한적으로 지지해 줘야 되고. 네. 저희가 늘 기대치와 예상치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특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총수와 박 선생님이 말한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예상치인데, 기대치를 말씀드리면 북한이 그동안 동해상으로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나라 국내 남한 내에 북한에 대한 여론 당연히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런 미사일 불장난을 하는 그 북한을 역시 예전에 뭐 악의 축이라고 부시 정권에 규정을 한 적도 있는데,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면 ICBM은 진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서 북한에서 미국이든 하와이든 미국령 섬에 떨어져야 그때 이제 전쟁을 발사하는 건데, 사실 몇 가지 수긴 하나 별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도 동해상으로 쏠수록 일본의 아베 정권의 대북 또 이 한반도를 둘러싼 강경한 발언만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안 하기를 바래요. 예,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위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 미사일 한 방 쓰면 그 돈이 얼만데 인민들 굶겨 죽여가면서 효과도 없는 자꾸 노림수를 노리냐 그러는데 이게 수가 안 먹힐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한다고 해도 수가 안 먹힐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번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와대에서는 비공개로 접촉을 했는데 우리한테 특사 보내겠다라고 니들 했지 이렇게 까버리는 공개 이게 정말 물상실하고 사리분별 없는 짓이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어차피 제일 약자예요. 약자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큰 깽판을 지금 현재로선 쳤다. 더한 수를 쓰겠지만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또 제가 북에 저희 시사타파를 보는 군부나 북한의 노동당 위원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하라 메시지 보내. 진정하라 메시지. 네. 일단은 북한이 추가적으로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핵실험이 되겠는데요. 미국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국가 안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청와대에서는 북한과 어떤 굉장한 어떤 긴밀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남북 합의 그리고 북한의 어떤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금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 오두방정 떨지 마십시오. 안보가 있을 때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히려 이게 선거도 적고 더 이상 뭐 국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갖고 아싸 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몰아붙이는 이런 북한을 이용해서 또다시 적폐들이 준동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그리고 안보에 그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기레기들 잘 들어라. 예, 오두방정 떨지 말아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